자, 고1 국어 요거. 여러분들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 짚고 갈 것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뭐, 그다음에 얘는 너무 많이 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시간이 되면 또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소. 자, 킵으로 표현된 문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두 문장을 우리말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계속 걷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녀는 내가 걷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지금 보면 일단 우리말 잘 보세요. 그녀는 내가 계속 걷도록 했다는 거하고 그녀는 내가 걷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 서로 정반대되는 표현인 거죠. 이건 야 계속 걸어 했고 야 걷지 마 했다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근데 정반대되는 표현은 이 keep으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의 구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하게 되고 또 하지 못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하다란 표현이죠. 여기에 이게 A에 해당되고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문장의 또 목적어고 그다음에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어. 그래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뭐 5형식이나 4형식 같은 그런 문장이 3형식 같은 그런 문장인데요. 어쨌든 뭐 그런 형식은 따지지 마시고요. 머리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누가 계속 뭐 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가 keep A 그다음에 이 목적어죠.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를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하면 이렇게 ing 형태를 이렇게 붙이면 이러면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시제는 과거니까 누가다 she가 kept 시킨 거죠. 그럼 목적어 me를 시킨 거고요. 선생님 여기는 내가인데 왜 여기 I가 아니고 me입니까? 이러면 이거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격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I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She kept me.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걷다라는 동사를 여기에 적절한 형태의 walking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표현 선생님이 이거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해갖고 이거 약간만 고치면 돼요. 이거 뭐 여러분 이미 수업에서 알겠지만 She kept me from walking 이렇게 하면 이건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은 from이 있고 없고인데 하나는 계속 걷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 거고 하나는 못 걷도록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keep이 들어있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걸 가지고 걷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계속 걷도록 했다라는 뜻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하나 들어가고 안 하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EBS에서 한 가지 더 하고는 있어요. 뭐, keep을 사용해서 어떤 표현도 할수 있다는 얘기를 하냐면요. 뭐, 그녀가, 뭐, 영어스럽게 쓸게요. 좀 이상하지만 그냥 문법 설명을 위해서 그냥 할게요. 지금 EBS에서 들은 것 중에 어느 부분을 설명하냐면요. 지금 요거 두 개, 밑에 있는 거두 개는 설명드렸어요. 됐습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은 뭐냐? She가 뭐했냐? She가 kept 했다. 아이고, she kept. 그 다음에 웃다가 laugh인데 laughing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 그녀가 웃기를 원했다라는 표현 있죠? 그녀가 웃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은 she가 wanted 했다. To laugh 이렇게 되는 얘기. 자, 이 문법은 뭐냐면은 이게 3형식에서 3형식 그럼 또 쉬운가요? 예, 목적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말로 똑같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말로 똑같은 거 계속해요. 근데 여기는 왜 랩핑이요? 여기는 왜 to 랩이냐면 이 킵이라는 동사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에요. 자, 이거 그녀가 이거 뭐 안만 길어봤자
그녀가 그걸 계속했다는 뜻이니까 뭐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She kept it 이거야. 근데 여기다 웃다 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여기에서는 ing 형태를 써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안만 길어봐도 똑같이 그녀가 그걸 원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 웃는 것은 랩핑을 하면 안 되고 to rap을 해야 되는 게, want는 목적으로서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to 부정사밖에 안 되고, keep은 거꾸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녀가 웃는 걸 좋아했다라는 표현은 she가 liked 했다 이러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거 해도 되고요. 뭐 해도 됐다? 이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like는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와도 상관없고 to 부정사가 와도 상관없는 동사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keep doing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했는 거. 뭐 여기 keep smiling, 뭐 미소 짓기를 계속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 자, 이 녀석은 제목을 뭐 여러 가지 뭐 분명히 제목은 뭐 감옥적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감옥적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감옥적어를 왜 쓰냐? 감옥적어 도대체 왜 쓰냐? 자, 그래서 우리말 문장 보겠습니다. 두 문장 볼 건데요. 자, 아침 식사 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자, 이거 뭐 설명할 때 귀찮으니까 됐습니까? 그것이라고 설명하기 위해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할게요. 자, 아침 식사 하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having to have 해도 상관없고요. having breakfast가 뭐 해준다? makes 해준다. 뭐 이거 아침 식사 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니까 makes 하겠죠. makes whom? me. 그 다음에 healthy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에서 배웠냐면 이게 5형식 문장이다 라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5형식 문장 하면 선생님이 뭐 유명했죠? 뭐 쓰겠어요? so 이렇게 쓰겠어요. so I am healthy. 그래서 아침 식사 하는 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문장 속에 목적어 얘를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얘가 주어고 동사고,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라고 했어요. 목적격 보호. 근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가지고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써서 또 같은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했다? 5형식이라고 했습니다. 5형식. 자, 감옥적어는 일단 5형식 문장이라 해야지 쓰는 겁니다. 자, 지금은 감옥적어 안 썼어요. 여기는 그냥 me라는 목적어 썼고, 감옥적어는 감옥적어 it이죠. it. 감옥적어 it 왜 쓸까? 자, 그럼 밑에 문장 표현하겠습니다. 자, 아침 식사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을 쉽게 만든다. 됐습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쉽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그것을 공부하는 것, 그것을 쉽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쉽다 이 말인 거죠. 뭐. 자, 그러면 이 표현 하고 싶으면 똑같이 일단 아침 식사 하는 것이 만들어준다는 뜻의 having breakfast가 makes 해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여기서는 무엇을 누구를이 미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누구를이 공부하는 것이죠. 그럼 공부하는 것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쵸?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스터딩 해도 되겠지만 이거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무엇을 공부하는 것을, 그 다음에 easy. 그래서 having 이상하게 써놨네. 네. 또 이런 것만 보이죠 여러분들. having breakfast makes to study easy. 자, so to 그래서 뭐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is easy 쉽다. 뭐 하는 것 덕분에, 아침 식사 한 것 덕분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이 녀석이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길죠. 목적어가 두 단어나 돼 있으니까 길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무슨 문법을 배운 적이 있냐면요, 자, 공부하는 것이 쉽다. 공부하는 거 안 쉬운데 뭐 어쨌든 공부하는 것이 쉽다 이러고 얘가 주어고 동사다 했는데 주어가 이렇게 to 부정사로 되어 있으면, to 부정사로 되어 있으면 주어가 길어지니까 이 자리에다가 뭘 쓰고
가주어를 쓴다라는 거 배운 적 있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주어 it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진짜 주어인 to study 이렇게 써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배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5형식의 문장이 이렇게 목적어하고 뒤에 오는 목적격 보호를 마치 주어와 동사처럼 해서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듯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여기 썼잖아.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응용을 해서 여기다가 뭘 쓰고 가짜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아무 뜻 없는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to study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보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5형식이야. 정리하면 가목적어는 왜 쓰냐? 이렇게 간단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오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아까처럼 여기 투를 안 썼네. 여기 투 스터디가 있어서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지면 목적격 보호가 등장을 늦게 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 전달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목적어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다가 원래 to study가 있던 자리에다가 가짜 목적어 공부하는 거 한번 길어봤자 그거잖아요. 그거 가짜 목적어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쓰고 진짜 목적어가 오는 거 이런 걸 보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it의 종류가 이제 인칭 대명사 정리해드리면 it의 종류가 이제 I like it 할 때 it이죠. 이런 거고 인칭 대명사 그것이라는 it이었고요. 그 다음에 it is hot 비인칭 주어죠. 날씨 얘기하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거 덥다 비인칭 주어라 했죠. 인칭 주어 인칭 위에 거 1번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번째 거는 이거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비인칭 주어 공통점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뜻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배웠었냐면 it의 종류 중에 뭐 it that 강조 구문 있죠. it is in the park that we will meet. 바로 그 공원에서야 우리가 만날 곳에서 it that 이거는 정리하면 it that 강조 구문의 it.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배우는 it, 이게 다섯 번째 배운 it이 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 it이 이 다섯 가지 it 중에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여기서 얘기한 거 뭐 그것들은 뭐 칼질해 보면 그것들은 그들과 더 이게 이제 우리말스럽게 써 있네요. 이걸 영어스럽게 영어 구조에 맞게 쓰면 그것들이 만들어 준다. 영어스럽게 쓰게 만들어 준다. 무엇을 그들과 친구 되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준다? 쉽게 만들어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만들어 준다 저 옆에 써놨네. 그것들이 만들어 줍니다. 목적어 무엇을 그들과 친구 되는 것을 어떤 쉽게. 그래서 they가 make 해도 그들이 만들어 준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래는 그들과 친구 되는 것이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이겠죠. to make friends 해도 되겠고요. 뭐를 썼는지는 저는 to become friends with them 해도 되고 to make friends with them 해도 되겠는데 to become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이 자리에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이 있어야 되는데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이 그들과 친구 되는 것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나서 얘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이지어가 목적격 보호. 그러니까 막 여기에다가 they make to become friends with them easier 이러면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을 이 뒤로 보내버리고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을 여기다 뭐 to become을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가 가짜 목적어 it을 they make it easier 그들이 그걸 더 쉽게 해줘 뭐 말이야 to become friends with them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가 빨리 목적격 보호를 형용사적 경우에 형용사인 목적격 보호를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에 막 엄청나게 긴 게 있으면
이해가 쉽지 않고 문장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목적어를 넣고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 넣고 진짜 목적어 넣는 거 이걸 보고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 if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가정법이라는 거 배운 거 있었어요. 가정법. 가정법 뭐 가정법 뭐 if 뒤에 과거 시제가 써 있으면 뭐 동사의 형태가 과거이지만 현재 불가능한 걸 얘기한다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 중에 as if 가정법이 있습니다. as if. 그래서 일단 무슨 얘기를 할 때 쓰냐,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꼴보기 싫은 뭐 어떤 뭐 반 친구가 있어. 꼴보기 싫은 반 친구가 있는데 막 맨날 지가 뭐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해. 그럼 그걸 일단 우리말로 쓰면 그녀가 말한다.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사실은 선생님이 아니면서 뭐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as if 가정법 과거예요. as if 가정법 과거.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뭐 여기다가 뭐 써주면 좋겠네요. as if 가정법 과거. 그러면 이게 시제가 현재죠. 뭐 그녀가 말합니다라는 거 시제를 현재 쓰면 she says 해놓고 그 다음에 as if she were a teacher. 어? 선생님 여기 왜 were입니까? was도 아니고 이거 가정법 과거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영어로 써볼까요? 그러면 actually가 사실은 이라면 이제 actually she isn't a teacher 이런 말이 숨어있는 이런 걸 보고 as if 가정법 과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as if 가정법 과거가 있으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을 것 같죠. 오케이, 뭐 이상하게 써있네. 자, 그러면 야, 걔 있잖아 그때, 아, 걔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학교 졸업했다, 학교 졸업해갖고 뭐 동창회에서 모였는데 뭐 어떤 뭐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여자의 어떤 저 반 친구 막 뒷담화 가면서 아, 걔 그때 막 지가 선생인 것처럼 얘기했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쓰는 게 바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이거를 보고는 as if 가정법 완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하고 쓰는 게. 자, 그러면 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니까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말했던 거 시제가 과거죠. 그럼 이번에는 과거 동사 쓰겠죠. she가 뭐 했다? said 했다. 하고 나서 이제 as if 뒤에 이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니까 as if she had plus pp 쓰겠죠. had been a teac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선생님이 아니었었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녀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그럼 이것도 여기다가 뒤에다 붙이면 actually 과거의 선생님이 아니었죠? 그러면 이번엔 she wasn't a teache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as if 가정법 과거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보면 현재 아닌데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 하니까 여기는 동사는 과거야. 그러면 숨어있는 뜻은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는 현재 시제에 not이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 had plus pp라는 대과거 시제 썼죠. 그러니까 과거에 아니었었는데 그랬던 것처럼 하고 여기에 not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현재 시제 not 넣었는데 이번엔 과거 시제 not을 넣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as if 가정법이라고 하고요. 목적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었고요. 또 다른 부분 조금 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뭐 원래 7시부터 딱 수업을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겨서 자, 요 부분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그 다음은 요 부분 진도 나가는 것 같으니까 culture discovery
컬처 디스커버리 펀 스쿨 클럽스 부분입니다. 자, 뭐 그냥 계속 플레이되게 놔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 교재 준비하고요. 일시정지 누르고 교재 준비하고 나서 수업 계속 이어서 들으세요. 자, 그래서 뭐를 했는가를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설명한 게 정말 이게 잘 단가요? 자, 여러분들 필기를 할 때요. 선생님이 제한, 학교 선생님들이 제한된 수업 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에 필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말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로 뭐 이 단어랑 같은 단어는 뭐가 있어, 뭐 이거랑 반대되는 건 이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요. 그런 거 얼른 받아 드셔야 돼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로만 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라면 이렇게 써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필기한 걸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를 중요하게 설명했다라는 거 해봤자 요거밖에 안 보입니다. 요거밖에. 이게 뭐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는 목적어가 동사가 올 경우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와도 된다. 요거 설명하신 거 이외에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문장에 끊어읽기 표시하고 뭐 접속사 같은 것들 삼각형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제기대명사 설명했네요. 그렇죠? 제기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왜 you가 오면 안 되냐 이런 거 설명한 거예요. 왜 yourself가 와야 되냐 뭐 이거 저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문장 해석이 중요하네요. Give your curiosity a go while joining our club.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경우에 여기에 밑줄 끄고 여기에 밑줄 끄고 여기에 이거 했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동사의 형태가 왜 요렇게 돼야 되느냐를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게 병렬구조라고 하죠. 병렬구조. 병렬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거 가지고는 뭐 특별히 관련된 자료 이 부분도 설명 좀 남았네요.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에 자, 똑같은 부분을 해놨습니다. 자, 이 밑에다가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요 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 요런 버전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요거는 해석을 써놓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해석을 다 타이핑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된다 싶으면 필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cultural discovery 문화적인 발견이고 fun school clubs 재미있는 학교의 동아리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high school students from around the world가 조인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안만 길어봤자 걔들이죠, 걔들.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 형태 주의하세요. 동사 형태 가입한다. 무엇을 school clubs를 or sometimes make 때때 그리고 가끔씩 만든다. 그들 자신만의 동아리를 만든다. 전 세계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걔들이 잠깐만요. 그들이 스쿨 클럽에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끔씩 자신만의 클럽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월드가 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주어가 복수 주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의 형태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동사의 형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또 그러니까 걔들이 가입하거나 또는 가끔씩 만든다 했으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이 데이죠. 요걸 가져온 데이.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 동사의 형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find out what interesting clubs there are. 한번 알아내 보란 말이죠. 한번 알아봅시다. 어떤 재미있는 클럽들이 있는지를 말이죠. 어떤 재미있는 클럽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 덩어리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주요 문법은 뭐다? 이거, 요 부분,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이거 간접 의문문은 뭐를 주의해야 된다? 어순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의 어순.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어도.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면 직접 의문문이 있다 했죠. 직접 의문문은 어떤 재미있는 클럽들이 있니?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간접 의문문의 형태인데 이게 직접 의문문이었으면 What? In,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해석 쓰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What interesting 대충 씁니다. Clubs 하고 물어야 되니까 Are there 이렇게 쓸 거야. 어떤 재밌는 클럽들이 Are there 하면 묻는 말이죠. Are there가 뭐로 바뀐다? There are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이스쿨 스튜던츠 from이죠. 어디에서 from around the world가 암만 길어봐서 day라고 했으니까 동사의 형태 얘가 될 수밖에 없다 했죠. joins clubs. 그 다음에 자 가입하고 여기는 가입한다고 돼 있고 여기는 만든다고 하는 거죠. 만든다. 그렇죠. 여기 만든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입하고 그리고 만든다는 아니겠죠. 가입하고 또 만들기도 하고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가입하거나 또는이니까 어울리는 건 얘가 되겠죠. 내용상.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어휘가 있었으면 여기다 이렇게 우리말로 쓰세요. 됐습니까? 뭐 여기에 이런 것도 어렵다면 그들만의 클럽이라는 표현 내가 그들만의 뭐 동아리 이렇게 써 한글로 써놓고요. 이게 뭔지 윗부분 이렇게 가리고 영어 가리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설명했던 병렬 구조가 바로 이 or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이 결합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생략은 뭐가 생략됐으니까 여기에 day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day가 생략됐고 시제가 현재니까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라는 거. 그 다음에 뭐 find out 알아보자. 어떤 흥미로운 클럽들이 있는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특별히 어려운 뭐 알아내다 알아보다 이런 거 몰랐다면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요 부분은 바로 간접 의문이라고 했고요. 간접 의문 통해서 낼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의 어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문문이니까 대시 아니고 what을 써야 되겠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베이킹 클럽이죠. 더 제빵 동아리죠. 그래서 Do you want to express yourself creatively? 또 병렬 구조네요. 그러면 여기에 Do you want to가 생략됐죠. 생략이죠. Do you want to explore different cultures through cakes and bread? 그래서 너는 표현하거나 또는 탐사해보고 싶니 말이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에서 얘가 왜 이 꼬라지로 생겼냐, 익스플로러가 다른 형태가 아니고 왜 이 형태냐 하면 to 부정사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이런 게 생략됐습니다. 생략. 그러니까 아까도 생략 병렬 구조라서 생략된 거 있었죠. 그래서 얘가 생략돼서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They make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병렬 구조고 익스플로러가 왜 이 꼬라지니 Do you want to가 생략됐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해석은 너는 네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싶거나 또는 너는 다양한 문화를 탐사해보는 걸 원합니까? 뭐를 통해서? 케이크와 빵을 통하여 라는 뜻이죠. 케이크와 빵을 통해서 케이크와 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different cultures를 다양한 문화를 탐사해보거나 또는 네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해보고 싶니? 라는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중요한 건 이거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이 녀석을 보고 분명히 express가 표현하다는 동사죠. 그러면 동사니까 얘는 무슨 어고 목적어고 여기에 주어가 you인데 이 문장의 해석이 네 자신을 표현해보고 싶니니까 주어 자신을 표현하고 싶니니까 이 자리에 절대로 you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기대명사의 용법이 우리 함께 학습했지만 뭐일 수도 있고 제기적일 수도 있고 강조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용법이다? 재기적이다란 말이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얘기고, 그럴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거. 강조적일 때는 뭐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은 여기에 부사가 올 자리라는 거. creative 하면 창의적인인데 creatively 해서 창의적으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으로라는 말이 꾸며주는 게 동사죠. 동사 표현하다. 어찌 표현한다?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그럼 동사를 수식하려면 형용사 형태가 아닌 부사 형태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또 이 자리에 거꾸로 뭐가 오면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ly 붙어 있는 거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문화죠. 다양한 문화. 이번에는 아까 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만 얘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ly 붙어 있는 부사 형태가 아니고 different culture,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 여기 일단 베이킹 클럽 쭉 하고 나서 얘기하겠어요. 그 다음에 then. 뭐 그렇다면 이란 뜻이죠.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그때 란 뜻도 있고 그러면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다음에 란 뜻도 있는데 여기선 그러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가입하세요. 우리 클럽에. 또 병렬구조로 동사 원형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고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구조. 가입하고 배우세요. 어디 가입해? 우리 클럽에. 뭘 배워? All the basics of baking. 제빵의 모든 기초를 배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then은 뜻이 그러면이니까 어떤 내용 대신 왔냐? If you 여기에다가 이 문장을 다 잡아온 거예요. 사실 이 then이 요거 조금 바꿔서 요 do you want 부분을 뭐로 바꿔서 다 잡아갔냐면 if you want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then은 if you want to express yourself creatively or if you want to explore different cultures through cakes and bread 대신에 온 겁니다. 만약 네가 네 자신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또 케이크와 빵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탐색해보고 싶다면 가입하고 배워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병렬구조니까 동사의 형태들입니다. 병렬구조 and 그러니까 동사 이렇게 명령문 and 명령문이죠. 뭐하고 그리고 뭐해라. 그 다음에 뭐 요런 어휘 기초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여기에 전치사 뒤에는 뭐 빵 굽는 것 해야 되니까 동명사가 형태가 와야지 다른 형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also 또한 또 명령문이죠. 또한 기억해라. That good cooks never lack friends. 뭐 요거 좀 신기한 뜻이죠. 이거 뜻이 동사인데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인데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모자란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해석은 또한 기억하세요. 훌륭한 요리사가 절대 친구가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 요리 잘하면 항상 친구가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명령문이고 요거 완벽한 문장이죠.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는 절대 친구가 부족하지 않다인데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겉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거죠. 명사절을 이끄니까 요는 이렇게 관로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lag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익히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더 베이킹 클럽은 do you want to 표현하고 싶니였죠? express 네 자신을 어떤 하고 어찌 중에 어찌 창의적으로 표현하다가 우리 동사 꾸미니까 부사형 또는 여기에 do you want to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do you want만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do you want to까지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올 수 있는 형태가 do you want까지 생략됐다고 본다면 to explore도 되고요. do you want to까지 생략됐다고 보면 이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or to explore 이렇게도 가능해요. do you want to explore 그 다음에 이번엔 형용사 올 자리니까 어떤 문화 다양한 문화를 그 다음에 여기의 뜻은 케이크와 빵을 통하여니까 여기는 through 였죠.
뭐뭐를 통하여. 그래서 뭐뭐를 통하여라든지 뭐 표현하다, 뭐 창의적인, 창의적으로, 뭐 탐색하다, 뭐 이런 것도 몰랐다면 써두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병렬 구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병렬 구조는 이렇게 접속사 사용됐으니까 병렬 구조 나오면 같이 나오는 게 생략이고요. 그러니까 생략이니까 또 동사 형태. 이세 가지가 같은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to 뒤에 동사 원형 또는 to가 또 안 따라왔을 수도 있고 요까지만 생략했다고 보면 요 형태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는 여기는 부사 자리 창의적으로 표현하다 다양한 문화 어떤 어찌 와야 되는 거 문화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딱 보면 이제 해석이 생각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요, 뭐 하고 그리고 뭐 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뭐 그렇다면 이란 말 여기 나왔죠. 만약 네가 express yourself 또는 뭐 explorer였으니까 만약 뭐뭐 한다면을 줄여서 then 이랬었죠. 그렇다면 join our club. 자, 그러니까 하고 해라니까 이번엔 and죠. or가 아니고. 그래서 가입하고 또는이 아니고 그리고 뭐 해보세요. 명령문이니까 동사원형 배워보세요. All the basics of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베이킹. 오케이. 그래서 어휘 뭐 모르는 거, 뭐 기초가 뭔지 모르는 적어도 우리말로 적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병렬 구조에서 동사의 형태 명령문이니까 동사원형, 명령문이니까 동사원형.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는 뭐 여기에 요것도 동사 형태고 요것도 동사 형태 물어본 거고 요것도 동사의 형태를 물어본 거죠. 이것들. 그 다음 해석은 또한 기억하세요. 훌륭한 요리사가 절대 친구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이니까 remember that 생략이죠. 굿쿡스 네버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이 동사 속에 두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동사의 원형 렉이죠. 내가 동사입니다. 여기에다가 뭐 이런 거 이딴 거 쓸데없는 거 집어넣지 마세요.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족하게 가지고 있다가 뭔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여기서 문법은 뭐라고 적어두면 되겠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목적으로 사용됐을 때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선생님이 수업 여기까지 진행 일단 한번 하고요. 나중에 또 이어서 요 부분부터 계속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